네. 아, 네. 일로 와봐, 일로. 우리를 이제 도와주려고 학교 맞추고 막 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좁은 식이라 그래요. 네. 어. TV에서, 상무님 TV에서 자주 봤지? 텔레비전에서 보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여기 도와, 여기 어머니 아버님 도와드리러 이렇게 일해요? 네. 진짜로? 네. 엄마 아빠를 도와서 차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차의 전문가가 돼보려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녹차를 따면은 녹차로 인해서 수입이 생겨서 내 생활이 된다. 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네. 공부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녹차? 에휴, 네. 공부보다 녹차가 중요한 거. 이 친구는 머리가 좋은 거예요. 몇 년 있다가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아저씨한테 살짝만 얘기해줘요. 몇 년 있다가. 우리 상범, 상범 학생 생, 어? 5년? 5년 후에. 5년 후에 물려서. 나이, 몇 살이에요, 지금? 상범 5년 뒤면은. 네? 못한데. 15살? 저기. 10년 뒤. 아, 그 이제 아버지한테 눈치 보고 그렇게 5년 뒤에 물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5년 뒤에는 제 뭐 정신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물려줘야죠. 예. 네. 네. 상범이는 정신적인 필요가 없대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게 전부 다 물려받아야지. 그렇잖아요. 네. 정신적인 게 좋아요. 이거 다 물려, 그냥 이거 딱 물려받는 게 좋아요. 정신력이요. 예? 네? 아, 이게 좀 안 해. 이제는 좀 안 해. 어, 빨리 물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